이찬한 학폭 피해자의 사연에 5일 한끗 차이 녹화 중단 위기 가수 이찬원이 학폭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에 눈물을 흘리며 녹화 중단 위기를 맞았다. 이 사건은 이찬원의 감정적 폭발을 유발할 만큼 강력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오는 7월 24일 방송되는 이 채널 한끗 차이 사이코멘터리에서는 얼마 전 세간에 알려져 큰 논란을 일으켰던 학폭 재판 노쇼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다. 한끗 차이는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안겨줄 예정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학폭 사건을 넘어 한 가정의 비극과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찬원은 이게 정말 말이 되냐며 분노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학폭 문제의 심각성과 그 피해자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전말을 알리기 위해 제작진은 피해자의 가족과 깊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들은 충격적이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 이후 스스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홀로 싸워왔다. 그녀의 눈물과 분노는 모든 부모의 마음을 울릴 만큼 절절했다. 특히 한끗 차이는 학폭 문제를 단순히 이야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에피소드는 학폭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그들이 바라는 사회적 변화를 조명한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학폭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한끗 차이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찬원의 눈물과 분노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앞으로도 한끗 차이가 전하는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 이 사건은 16살 딸이 스스로 옥상에서 떨어져 생을 마감한 후 그녀의 어머니가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기 위해 시작한 긴 싸움으로부터 시작된다. 딸의 핸드폰을 복구하면서 발견된 나 살고 싶다 라는 음성 녹음 파일과 함께 밝혀진 가슴 아픈 진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어머니는 직접 증거를 모아 기나긴 법정 다툼에 뛰어들었으나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됐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분노와 절망에 빠졌다. 이찬원은 나 저거 알아 이게 그 사건이야? 라며 극한의 분노를 표출하며 녹화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특히 어린 소녀의 안타까운 사연에 대한 공감과 분노로 이찬원은 녹화 중 진행을 중단할 정도로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의 눈물은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했다. 홍진경 또한 피해자가 생전 마지막으로 친구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결국 제가 못 읽겠다라며 중도 포기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출연자들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사연의 무게는 컸다. 게스트로 출연한 브라이언은 괜히 나왔다. 방송에서 우는 거 싫어하는데 너무 많이 울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찬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정말 말이 되냐며 공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진심 어린 분노와 눈물은 많은 이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한끗 차이는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학폭 문제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명하며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전말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학폭의 심각성과 그 피해가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방송 예고편이 공개된 후 많은 시청자들은 이찬원의 눈물을 보며 나도 함께 울었다. 홍진경의 슬픔에 공감한다. 브라이언의 진심 어린 소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한끗 차이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찬원과 홍진경 그리고 브라이언이 보여준 진심 어린 눈물과 분노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한끗 차이는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를 조명하며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학폭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끗 차이의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로트 음악계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 중 한 명인 이찬원은 항상 팬들의 따뜻한 사랑과 열렬한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의 팬들로부터 받은 반응은 커뮤니티의 놀라움과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달콤한 목소리와 매력적인 공연 스타일을 가진 이찬원은 음악 작품뿐만 아니라 봉사 활동과 끊임없는 헌신을 통해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재능 있고
자비로운 예술가의 이미지를 구축했으며 이는 팬들을 더욱 자랑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팬들의 따뜻한 사랑에 익숙한 이찬원이지만 그는 여전히 팬들의 깜짝 놀랄 반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찬원의 음악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제가 가장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고 한 팬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찬원의 음악은 정신적인 치유제처럼 저에게 희망과 신뢰를 되찾게 해줍니다. 감동적인 의견들 외에도 이찬원은 팬들로부터 독특하고 놀라운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한 팬은 직접 그린 이찬원의 정교한 초상화를 그에게 팬미팅에서 선물했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이찬원에 대한 팬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찬원은 라이브 스트리밍과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진심은 팬들 사이에 끈끈한 애정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팬은 그는 항상 우리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존중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와 더욱 가까워진 느낌을 받게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팬들의 깜짝 놀랄 반응은 단순한 칭찬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제안과 피드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찬원이 새로운 음악 장르에 도전하기를 바란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찬원이 선택하는 모든 길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한 팬은 평가했습니다. 팬들의 깜짝 놀랄 반응은 단순한 사랑과 응원이 아니라 이찬원이 계속해서 경력을 발전시키는데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재능과 헌신으로 이찬원은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앞으로도 많은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이찬원은 재능 있는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 많은 영감과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팬들의 깜짝 놀랄 반응은 그가 받는 사랑과 응원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애정을 바탕으로 이찬원은 계속해서 빛을 발하며 앞으로의 여정에서 팬들에게 더 많은 놀라움을 선사할 것입니다.